거꾸로 좀 풀면 안 돼? 말린데? 벚꽃이 여기 유난히 많네요. 와,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서울대 치대입니다. 치대 병원인데, 와, 여기 서울대 치대를 가기 위해서 얼마나, 와, 이거 보세요. 와, 진짜 이거 눈물 날 것 같다, 진짜. 여기 서울대 치대 가려면은, 나도 서울대 치대가 목표였는데, 와, 여기 공부하려고 진짜, 몇 년을 낭비한 거야, 세월을. 20년을 낭비했어. 서울대 치과대학 가려고 수능을 20번 봤어. 나는. 진짜로. 서울대 치과대학만, 치과대학원만 다니면은, 인생 뭐, 그래도 안정적으로 산다. 그리고 좀, 내가 공부한 보람이 있다. 뭐 그런 것 때문에, 치의학대학원이잖아. 와, 진짜 저기 가고 싶어서, 여기, 갑자기 여기 나왔네. 죄송합니다. 와, 여기를 어떻게 가냐, 여기를. 여기는요, 포항공대 박사라든가 뭐 이런 물리학 박사, 이런 사람들, 석사가 아니고 박사 딴 사람들, 이런 사람들이 막 지원해버리니까, 치의학대학원. 와, 여기 못 가, 여기 못 가. 20년 공부해도 못 갔어. 나는 떨어졌어. 와, 진짜 눈물 난다. 바로 그 유명한 서울대학교 수의학과 동물병원인데, 여기도 빡세죠. 여기도 빡세고. 저희 이제 가족 중에 서울대 수의학과 출신 있어요. 근데 뭐, 그분 공부 진짜 잘했고요. 원래 의대를 가야 되는데 여자라서 뭐 옛날 사람이라 여자는 뭐 의대 가지 말고 뭐 수의학과 가는 게 나을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말려갖고 걔 잘못 갔죠. 네. 성적은 비슷해. 서울대 의대나 서울대 수의학과나 뭐 서울대면은 굉장히 공부 잘해야 되고요. 근데 지금 돈 엄청 많이 벌어요. 서울대 수의학과 졸업했고 그 여자분은 이제 우리 가까운 친척인데 이미 학교 다닐 때부터 과외해갖고 돈 엄청 많이 벌었어. 벌었다기보다는 부모님 용돈까지 드리고 다 했던 사람이야. 그 정도로 옛날에 여기가. 근데 서울대 치과병원 보니까 갑자기 와 싫었다. 여기는 진짜 그게 뭐예요? 저기가 오늘 우리가 가야 될 높다. 빨리 가야 돼. 높아. 와, 높네요. 목소리 오늘 왜 이렇게 구리냐, 내 목소리. 여기 멀리서도 벚꽃이 다 보인다. 뭐야, 저기가 서울대. 바로 올라오자마자 서울대 치과 병원하고 서울대 동물병원만 딱 있고 서울대는 없네? 더 가야 돼? 아, 저 따로 떨어져 있는 거야? 있잖아. 더럽게가 아니, 죄송합니다. 왜 여기 나오지? 죄송합니다. 더럽게는 여기 아닌데? 넓네. 되게 넓네. 역시 넓어. 개 넓네. 넓어. 너무 넓고. 서울대 안으로 버스가 들어가잖아. 좁아, 들어가잖아. 버스. 서울대 안에서도 몇 정거장 더 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. 그거 알고 있어. 옛날에 많이 봤죠. 개나리요? 우리 오늘 물 쌓았어? 네, 물 세 개. 물 세 통. 네, 벌써 한 통 다 먹었잖아. 야, 이거 뭐 다 먹은 거야, 씨. 3대2나 나왔는데. 일단은, 그러면 여기 뭐 살 거 있어요? 여기 앞에? 없어? 아, 형이. 알아서 할게. 너는 그냥, 포만 따라와. 알겠지. 여기 뭐야? 이거 뭐지? 무슨 나무지, 이거? 근데 여기는 등산로야. 일로 가면. 낙성대로 가. 이리 가면. 모르지? 근데 다 왔네요, 이미. 근데, 버스 타고 오는 길을 걸어서 금방 왔네. 촬영하면서 또 얘기하면서. 그치, 그거 보려고 난 너 보여주려고 버스 타면은 이런 길을 네가 못 보잖아. 그치, 여기 올 일이 없지 나. 혼자. 올 일이 없어. 그래서 아마 우리 언니 보내고 보여주려고 이제 한번 걸어봤어. 이 길도 아까 전에 올라오는 길도 예쁘고. 사람이 너무 많아서 아까 전에 버스 타면은 그냥 나 숨 막히죠. 왜냐면 진짜 그냥 꽉 찼어. 누가? 아니야. 네.
알겠어요. 트윈스, LG 트윈스. 누가, 뭐, 이브, 누나가 입으로? 아이디가 누나가 입으로. 근데 벌써 이거 땀을 젖었어. 땀복인데, 이거? 이거 벗어야지. 더우면. 진짜 추울 것 같은데? 아, 여기서부터 또 자를게요.